여러분 안녕하세요. 현찬학트의 현찬입니다. 되게 초췌하고 지금 집도 완전 지저분하고 상태가 완전 난리인데 사실은 제가 이번 주에 코로나에 걸렸었습니다. 3월 달에 코로나에 걸렸었는데 이번에 재감염이 돼가지고 이번에 또그 저희 아내랑 같이 걸려가지고 일주일 동안 격리를 했는데 이제 격리가 해제됐고 와이프 회사 직장을 데려다주고 지금 집에 왔습니다. 그래서 집 청소도 좀 하고 그동안에 이제 있었던 근황을 좀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찍습니다. 네. 상태가 아주 메롱입니다. 집도 청소하고 좀 관리를 해보겠습니다. 좀 상태 좀 보여드릴게요. 야, 난리죠? 대박이다. 여기서 재택근무를 했어요. 코로나였지만 일은 했습니다. 회사 일이 너무 많아서 쉴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좀 쉬엄쉬엄 하긴 했지만 저희 집은 이렇게 낮에 햇살이 은은하게 잘 들어옵니다. 남향이어가지고. 근데 이제 앞에 바로 옆 건물 옆동이 있어가지고 그 창문을 열어놓기는 좀 어려운 구조인데. 이거 최근에 이거 요가 매트를 새로 샀거든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게 운동하기 딱 좋고 이 폭이 90cm가 넘어서 팔굽혀펴기랑 뭐 버피 테스트 이런 거 운동하기도 좋고 되게 잘 쓰고 있습니다. 뭐 이거 이것저것 와이프한테 이제 선물 들어온 비타민과 뭐 도라지청, 양배추 스틱 뭐 이런 거막온거 저도 곁다리로 같이 잘 먹었고요. 밥도 와이프가 해줘서 잘 먹었고. 여기 이제 저 홈 트레이닝 할때 있는 것들 쌓여 있는데 지금 정리를 좀 해야 돼요. 집 청소를. 저희 집 거실인데 이 거실이 크지 않아요. 저희 투룸이어가지고. 근데 꽉차 있어요. 원래는 되게 깔끔한데 지금 이거를 임시로 설치를 했단 말이에요. 원래 이게 안방에 있는데 이 셋탑 박스가 이 뒤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이 잘안 터지더라고 와이파이가. 그래서 일단 임시로 여기로 옮겼는데 이거 세팅을 어딘가 좀 하면 좋겠는데 거실에 놓기에는 너무 거실이 산만해지고 지저분해져서 얘는 다시 좀 정리를 새로 해야 될것 같아요. 여기는 지금 이제 다시 좀 청소를 해야 될것 같고 지금 뭐 냉장고도 엄청 꽉 찼어. 보면은 과일이 많이 이제 양가에서 과일들을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죽도 보내주셔서 잘 먹고 있고. 이거 우리 저희 엄마표 식혜인데 여러 병을 보내주셨는데 이거 하나 남았어. 상하기 전에 이제 얼른 먹어야지. 그래도 설거지는 다 해놨네요. 밀렸던 거. 그리고 어제 이제 분리수거는 싹 한번 다 해서 버렸어요. 음식물 쓰레기부터 해서 싹. 이제 막 여러 가지 삼계탕부터 막 이것저것 보내주신다고 많이 쌓아주셨었는데 이제 다시 정리해서 드려야 될것 같고. 제 화장실. 화장실도 오늘 청소 한번 싹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코로나 중에도 화장실 청소는 하긴 했어요. 화장실 청소 했고. 자, 그리고 여기 저희 침실 거의 여기서 생활을 많이 했죠. 네, 이불 빨래도 한번 하긴 해야 되는데 이번 주엔 패스하겠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환기 좀 시켜자. 코로나 중에 창틀도 한번 닦았어요. 그래도 먼지 없이 지내려고 활짝 열어놓고. 원래 여기에 컴퓨터가 있었거든요.
뺐던 건데, 좀 다시 위치를 정해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쉬는 동안 이 청소기도 한번 싹 분해해가지고, 한번 청소를 싹 했어요, 밑에까지. 뭔가, 나름 뭔가 하긴 했어요. 이거 빨래도 건조기에서 꺼내놓고 개질 않았어. 또 정리해야 되고. 수건도 지금 아침에 건조기 다된거 이제, 와이프 수건 없다 그래서 하나만 딱 꺼내다 주고. 꺼내서 개야 돼요, 이제.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 선풍기도 오늘 한번 씻어서 이제 집어넣어야 될것 같아요. 저 창고 쪽에다가. 그러면 이런 지저분했던 집이 어떻게 이제 정리되는지 이제 한번 정리를 하고 나서 이제 다시 찍을 때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1차로 거실 청소는 한번 했는데, 이게 지금 접이식 책상인데, 완전 진짜 최소폭이거든요? 우리 집이 되게 좁은데, 이 원형 식탁이 꽤 커요. 1200이어가지고 지름이. 그래서 지나다닐 때, 이렇게 겨우 지나가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재택근무를 했던 거죠. 재택근무하고, 이제 밥 먹을 때는 의자를 땡겨가지고, 이렇게 밥 먹고, 보통은 얘는 이렇게 해놔요. 너무 눈부셔가지고, 이렇게. 아니면, 요거를 조금 이제 땡겨서, 이쪽으로 이렇게 와서, 이렇게 쉬거나, 와이프는, 이쪽에 앉고 이렇게 지금 코로나 기간 동안 생활했어요. 와이프는 이쪽에서 쉬고 와이프는 여기 이제 수유 의자 이렇게 세. 이거 엄청 편하거든요. 이렇게 그 커버도 그냥 이거 분해를 해가지고 통으로 그냥 세탁기에 돌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이렇게 빨래도 해주고, 이것도 이렇게 접이식인데, 발걸이인데, 되게 좋아요. 이거는 이제, 진짜, 요기보인데, 요기보 세트예요. 귀엽죠? 슬라임 같죠? 이것도 진짜 좋아요. 이거는 어떻게 쓰냐면, TV가 이쪽에 있으니까, 얘를 여기다 이렇게, 가운데 딱 놔두고, 이렇게 놓고, 이렇게. 앉아. 이렇게 덮고 쑥 내려가. 머리를 여기다가 딱 기대고 이러고 보는 거예요, TV를. 그러면 완전 꿀자리. 집에 라면 하나 끓일 냄비가 없어가지고 이마트에서 하나 샀습니다. 스테인레스로 돼 있는데 이게 진짜 좋은 게 일단은 스테인레스고
이제 인덕션도 되고 좀 그래도 너무 무겁지도 않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안에 이제 물 리터가 0.5리터, 0.75, 1리터, 1.2 이런 식으로 좀 계량을 할 수 있게끔 돼 있고 이 뚜껑이 구멍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국물 버릴 또 홈도 양쪽에 있어요. 그래서 딱 이렇게 맞춰서 해놓으면 면 짜파게티 같은 거 끓일 때 면수 버릴 수 있게 아주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주 애용을 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제 청소를 계속 하고 있는데 갑자기 생각난 게 이제 설거지랑 지금 이쪽 부엌 좀 청소하기 전에 화장실 청소를 할 건데 하기 전에 미리 좀 뿌려놓으려고 제가 이거 제일 좋아하는 진짜 최애템이거든요. 화장실 청소의 거의 최 우리 집의 그 뭐라 해야 될까 최고 공신? 이 홈스타 건데 어제 이제 원 플러스 원 하길래 이마트에서 샀어요. 근데 이거 진짜 곰팡이 직방이에요. 저희 집 이제 화장실 보시면 다 화이트예요. 저기 벽 빼고는. 그래서 빨간색 이 물때와 미끌미끌한 물때가 되게 많이 끼거든요. 근데 진짜 이게 직방이에요. 그래서 청소하기 전에 미리 이걸 좀 뿌려놓으면 좋습니다. 저는 이거 잔뜩 뿌려놓거든요. 이거를 이제 구석구석 다 뿌려놓습니다. 손잡이부터 세면대, 뭐 변기 위에, 변기 커버. 특히 이 변기 커버 뒤집고 해가지고 깊숙이 다 그냥 저 이제 깊숙이 다 이 구석구석 있죠? 사이사이 그냥 아끼지 말고 다 뿌려놓습니다. 그냥 손잡이부터 이 배수구 있는 쪽에. 그래서 저희 집 보면은 저 사이사이가 까만 때가 별로 없죠. 진짜 열심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진짜 곰팡이 맨발로 다닐 수 있게끔. 그리고 이 백시멘트 있는데 이쪽 이거는 제 의도와 상관없이 의지와 상관없이 누래지더라고요. 이게 누래져서 예전에 다이소에서 여기다가 붙이는 테이프를 사다가 붙여봤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누래졌어. 지저분해지고 곰팡이 생기고 그 아예 떼버렸어. 그래서 자주 이렇게 청소해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뿌린 다음에 지금 이제 영상을 못 찍었는데 물을 이렇게 살짝 틀어가지고 이렇게 흩뿌려 놓으면은 구석구석 이제 안 들어가는 곳 없이 이제 거품이 락스 거품이 다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 상태로 이제 문을 닫아놓고 설거지를 하러 갑니다. 네. 환풍기는 켜놓고요.
이거는 저희 부모님이 선물해 주신 건데 이제 칼 갈 수 있고 소독도 되고 수저나 이런 거 살균이랑 이렇게 통풍으로 건조까지 해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약 그 와이프 친구분에게 선물 받은 건데 이제 소금 같은 거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여기서 한번 이렇게 물을 어떻게 한번 쭉 이렇게 끌어오르게 한 다음에 뿌리면은 이제 살균도 되고 세척도 되는 아주 되게 뿌릴 때 기분 좋은 녀석입니다. 네. 아무튼 설거지도 깨끗이 했고 그리고 가스레인지도 한번 깨끗이 닦았고 이 주변도 한번 닦았습니다. 네, 이거는 카메라 찍으려고 올려놨었는데 네. 밥솥도 이제 이거 어머니가 주셨는데 이번에 코로나 기간 동안 밥을 해먹어봤는데 좀 연식이 있는 녀석인데도 아주 밥이 맛있게 잘 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주방 그리고 복도 거실까지 이제 청소가 됐고 이제 안방이 아니라 옷방 이 바닥에 있는 것만 좀 정리하고 청소기만 돌리고 여기는 끝내겠습니다. 그러면 뭐 옷방도 정리 끝입니다. 바닥만 깨끗하면 되지. 다들 집에 유리세정 코팅제랑 이런 거울이나 유리 닦는 걸레 하나씩 있으시죠? 다들 끝해졌습니다. 영상에는 뭐 안 담길 것 같긴 한데 아주 쾌적해졌습니다. 네. 깨끗하게 다 닦았습니다. 아 근데 저건 진짜 너무 촌스럽다. 우리 집이 아니니까 참는 거죠 뭐. 안방은 크게 뭐 청소할 건 없을 것 같아요. 청소기만 한번 돌렸고 아 저거 가습기 한번 분해 청소만 해놓고 마무리해야겠다. 아 집에 이제 햇살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쁘다. 집에 애정이 생길 수밖에 없다니까. 집 상태가
나쁘지 않아요. 마음에 들어요. 아, 이게 우리 집 쓰는 미로 그 가습기인데 이게 다 분해가 돼요. 이렇게 다 분해해서 설거지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실리콘 덮개로 막아주고 그걸 다 분해해서 청소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물통은 이거 끓여서 소독도 할 수 있어요. 요 통도 다 모든 걸 다 씻을 수 있어요. 씻고 오겠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다 분해를 할 수가 있어가지고 몇 번 해보면은 어렵지가 않아요. 얘도 다 씻을 수 있어요. 자주 씻으니까 이제 처음엔 헷갈려서 어떻게 생겼었는지 막 되게 막 열심히 공부하고 했는데 이제는 그냥 아무렇게나 막 해도 바로 씻어요. 그냥 전 이거를 씻는 그냥 안 하고 설거지 한다고 생각하고 그냥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해주고 있습니다. 물때 생기지 않게만. 저처럼 주말을 보내면 피곤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 있을 텐데 이렇게 하고 나면은 집 안을 보는 저의 마음이 일단 편하고 그리고 와이프가 집에 왔을 때 기분이 좋잖아요. 집이 깨끗한 집에 집에 이제 퇴근하고 오는 게 기분이 좋기 때문에 이제 웬만하면은 저는 이제 저의 이제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한 약간 수양 같은 느낌으로 열심히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그러는 거죠. 이게 전용 그 소리예요. 전용 소리여서 이렇게 이런 데도 막힘없이 그냥 다 설거지를 할 수 있답니다. 진짜 집이라는 게 집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가지고 사람 손이 안 닿기 시작하면 다 망가지고 해지고 녹슬고 다 그러는 것 같아요. 다 망가지고. 그래서 진짜 관리를 해줘야 돼. 아무리 예쁜 집을 지어놓더라도 사람이 관리를 안 하면 그게 완전 그냥 폐가가 돼버리잖아요. 흉가가 돼버리잖아요. 흉가. 특히나 이제 잠잘 때 쓰는 물건이기 때문에 기기이기 때문에 위생적인 거는 관리를 해줘야 돼. 이게 제가 그리고 저는 진짜 이 키친타월 매니아예요. 키친타월을 저는 그냥 아끼지 않고 다 써요. 그러니까 행주도 쓸 때가 있긴 한데 사실 이 키친타월만한 게 없고 그리고 행주는 이제 많은 부분을 닦을 때는 몇 번 닦으면 사실 기능을 상실하잖아요. 또 빨아야 되고 건조해야 되고 행주를 여러 개 놔둬야 되고 또 빨아야 되고 근데 이제 키친타월은 그냥 바로바로 쓰고 버리면 되니까 저는 사실 뭐 환경적으로 뭘 아껴 쓰고 막 이런 거에 익숙하진 못해요. 그치만 이제 저한테 우선순위가 깨끗하고 위생적이고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요. 네. 이거는 가치관이 이제 제가 이렇다 보니까 네, 어쩔 수가 없습니다. 밖에 이제 공사를 하고 있어가지고 시끄러워. 이제 청소 끝났으니까 창문을 닫겠습니다. 샤시가 좋으니까 닫으면 엄청 조용해져. 아 원래는 지금 이제 TV 먼지랑 이런 데도 좀 닦고 선풍기도 집어 넣어야 되는데 오늘은 그냥 그만할래요. 너무 힘들다. 그만 끝. 자 이제 밥을 먹을 건데 어제 먹다가 남은 것들을 해치우는 걸로 아침 겸 점심 식사를 해결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제로 콜라 딱이다. 근데 이거 이 닭강정은 좀 맛있게 먹기 위해서 에어프라이어에 살짝 데펴먹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종이호일 깔고 옮긴 다음에 그냥 기본 상태로 데피는 거니까 이게 이제 에어프라이어가 열이 이렇게 방출되니까 오히려 이 서랍 있는 거에다 해놓으니까 좋더라고요. 얘는 그냥 이제 밥솥은 바깥으로 펴놓고 이렇게 전자레인지 이렇게 있고 우리 집에 굉장히 잘 어울려요.
아주 예쁜 것들로 잘 골랐어. 우리 집 TV가 50인치 TV인데 저희 집에 이제 자랑할 만한 게 이제 TV는 이제 삼성 4K TV인데 TV가 이제 뭐 엄청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아요. 그냥 쏘쏘고 있는 이 스피커 하만카돈 스피커인데 이제 야 이게 진짜 물건이에요 물건. 제 블루투스 연결해서 쓰고 있는데 사운드가 아주 굿입니다. 굿. 이제 마침 와, 다 됐기 때문에 이제 저는 밥을 먹으러 가겠습니다. 저는 이제 TV 보면서 밥 먹겠습니다. 바이바이. 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But all will be okay, I move on each and every day. The past is where it stays, way back a year ago. I've changed for the better this time. I thought I would never be fine. I strive just to say I'm alright. And for the first time in a long time I'm alright. I've 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But all will be okay, I move on each and every day. The past is where it stays, way back a year ago.